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어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학습법이 첫 번째는 동시통역 학습법을 통해서 중국어식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낭독 학습법을 통해서 어순 감각을 익히고 오늘은 소위 말하는 쇄도잉 연습입니다. 원어민을 말을 따라하기 연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오늘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중국 여성인데 미국에서 생활하신 30세 되신 젊은 여성이 자기가 30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점을 30가지를 네티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발음도 좋고 또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아주 건전해서 요 학습 교재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 동시에 단점은 이 중국 아가씨 말이 너무 빨라요. 원래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아가씨 말 속도 그대로 따라할 필요 없지만은 70, 80%는 따라하시면 됩니다. 원래 쇄도잉이라는 것은 원음을 흉내내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쉬어하니 할때 쉬어는 뭐냐? 배우다, 두 번째는 흉내내다, 세 번째는 물들다. 그 단계를 거친 데였습니다. 예, 흉내내는 그런 연습입니다. 오늘 아무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이 길거라 예상하고 여러분도 한 20분 듣다가 쉬우시 하시고 휴식 취하고 다시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요 동영상 스크립트 만들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목 30岁 教会我的 30件事情. 30세에 나를 가르쳐서 알려준 나에게 가르쳐준 30가지 일. 직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의역하기를 30세에 깨달은 30가지 삶의 지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아가씨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핸드폰을 적었다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들을 만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자, 쇄도잉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쇄도잉 연습이라는 것은 자, 중국말로 잉즈, 그림자 연습. 제가 생각한 쇄도잉 연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 단락 1번부터 30번까지 있거든요. 1번 듣고 나서 매 단락을 두 번씩 듣습니다. 두 번씩 듣고 첫 번째 들을 때는 사성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중국어에도 강약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강하게, 별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약하게 강약을 잘 기억해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본을 보면서 매 단락을 최소한입니다. 3번에서 10번 위에 또 위하 많으셔도 좋습니다. 쇄도잉 잘 하시려면 요 반복 읽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추천은 한 단락을 최소한 5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 수준은 중급쯤 됩니다. HST만 한 4, 5급 정도 되시는 분이 하면 좋습니다. 초급은 조금 무리인데 하여튼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동영상 보면서 두번 틱니 렌시를 두번 합니다. 자기가 연습한 것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영상을 틀어놓고 원본을 보면서 중국인과 함께 원본 보면서 중국인과 함께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는 따라 말하기 연습이에요. 이게 쉐도잉인데 따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2번 단계에 매달락을 최소한 네다섯 번 반복 낭독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대로. 자, 팀이랜시 2회 반복. 자, 띠젠에서 띠우젠입니다. 원래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되는데 제가 동생 편집상 하나 하면 너무 동생 많기 때문에 묶어서 했습니다. 자, 우선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이 아가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듯이 두 번째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빠르다는 걸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0岁教会我的第一件事情就是永远要把聪明放在善良的后面。我希望当别人说起我的时候，第一个想到的是他是一个善良的人，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我不想因为任何名利或者别的事情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我觉得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然后第二个就是永远要礼貌。我希望自己可以把请、谢谢。不好意思，麻烦你一下，这些词常常挂在嘴边。第三件事情就是一定一定要做自己喜欢的事情。从学生时代打工到毕业之后真正的开始工作，一共可能做过4到5份工作吧。我真的觉得做你自己喜欢的事情才是最重要的。我知道这句话听起来好像有一点大，我觉得没有什么东西是比兴趣更长久的。那如果你只是为了钱，只是为了某一个别的东西而去做这件事情，我觉得你这个工作做不长久，就像我一样。当你真正的做自己喜欢做的事情的时候，你会非常自愿的花更多的时间、更多的心血去研究这件事情，你也一定会做得更好。当然，我知道这件事情很难。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我真的觉得你非常的幸运，一定要好好的做下去。如果你现在做的事情自己不喜欢的话，我觉得你可以研究一下自己的兴趣，看能不能够把它变成你赚钱、你维持生计的一项工具。接下来我要分享的第四件事情，每一个人一定都要有一份第二职业，就除了你工作之外，你有第二个收入的来源。我觉得这个对我来讲很重要。经常有大家问我是怎么理财的，我觉得在我这里开源大于节流。如果我想要什么东西，我想的不是说那我这个月要存多少钱去买这个东西，我想的是在我的工资上我能够多赚多少钱，让我能够用赚来的这个余钱去买我想要的东西。这是我自己的想法。我觉得这个世界上有很多很多种赚钱的途径，那么我觉得在你的工作之余，如果你有空闲的话，一定要拥有第二职业。它可能是你的兴趣爱好，你只是做着玩的，就比如说我有把 YouTube 作为我的第二职业，我觉得你一定要有这个职业给你自己一个 option， 说不定有天你的这个第二职业就可以变成你的工作，那不是一件很棒的事情，而且同时它能够给你增加额外的收入。所以如果可以的话，我希望你有第二职业，就算你现在仅仅只是学生，你也可以想一想自己可以利用自己的课余时间做一些什么。第五件事情，我觉得对我来讲很重要很重要的，就是孝顺不等于尊崇。但是在我的人生的一些重要的选择和重要的 moment， 比如说我高中毕业想来美国读书留学，还有我现在嫁到美国跟比我小的男朋友在一起结婚变成我的老公，这些事情其实都没有遵从我爸爸妈妈的意愿。但是我自己觉得真正的孝顺不仅仅只是遵从，我觉得你要听自己内心的想法。我经常告诉我爸爸妈妈的是，我想要过我自己想要的生活，做我自己喜欢的工作，跟我自己喜欢的人在一起，这样我才能够开心，我才能够去挣更多的钱，过更好的生活，才能够给你们提供更好的生活，这是我的道理。比如说像之前我的爸爸妈妈也想我比如说回国在银行工作，但是我觉得我自己过得真的不开心，然后我的工作我也真的不喜欢。那在这样的情况下，我觉得很多时候我会有对他们抱怨的情绪，或者我有那种将就委屈自己的情绪在，我觉得这是对我自己不健康的，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也是不健康的。所以我觉得我们可以尽量去跟父母沟通，告诉他们我们自己想做的事情，如果跟他们的一些意愿有所违背的话，我希望他们能够理解的是我一定会孝顺他们，但是我的孝顺不等于我就要听他们的话。자다시한번들어보겠습니다.
20岁教会我的第一件事情就是永远要把聪明放在善良的后面。我希望当别人说起我的时候，第一个想到的是他是一个善良的人，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我不想因为任何名利或者别的事情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我觉得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然后第二个就是永远要礼貌。我希望自己可以把请、谢谢、不好意思、麻烦你一下这些词常常挂在嘴边。第三件事情就是一定要做自己喜欢的事情。从学生时代打工到毕业之后真正的开始工作，一共可能做过4到5份工作吧。我真的觉得做你自己喜欢的事情才是最重要的。我知道这句话听起来好像有一点大，我觉得没有什么东西是比兴趣更长久的。那如果你只是为了钱，只是为了某一个别的东西而去做这件事情，我觉得你这个工作做不长久，就像我一样。当你真正的做自己喜欢做的事情的时候，你会非常自愿地花更多的时间、更多的心血去研究这件事情，你也一定会做得更好。当然我知道这件事情很难，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我真的觉得你非常的幸运，一定要好好的做下去。如果你现在做的事情自己不喜欢的话，我觉得你可以研究一下自己的兴趣，看能不能够把它变成你赚钱、你维持生计的一项工具。接下来我要分享的第四件事情，每一个人一定都要有一份第二职业，就除了你工作之外，你有第二个收入的来源。我觉得这个对我来讲很重要。经常有大家问我是怎么理财的，我觉得在我这里开源大于节流。如果我想要什么东西，我想的不是说那我这个月要存多少钱去买这个东西，我想的是在我的工资上我能够多赚多少钱，让我能够用赚来的这个余钱去买我想要的东西。这是我自己的想法。我觉得这个世界上有很多很多种赚钱的途径，那么我觉得在你的工作之余，如果你有空闲的话，一定要拥有第二职业。它可能是你的兴趣爱好，你只是做着玩的，就比如说我有把 YouTube 作为我的第二职业。我觉得你一定要有这个职业给你自己一个 option， 说不定有天你的这个第二职业就可以变成你的工作，那不是一件很棒的事情？而且同时它能够给你增加额外的收入。所以如果可以的话，我希望你有第二职业。就算你现在仅仅只是学生，你也可以想一想自己可以利用自己的课余时间做一些什么。第五件事情，我觉得对我来讲很重要很重要的，就是孝顺不等于尊崇。但是在我的人生的一些重要的选择和重要的 moment， 比如说我高中毕业想来美国读书留学，还有我现在嫁到美国跟比我小的男朋友在一起结婚变成我的老公，这些事情其实都没有遵从我爸爸妈妈的意愿。但是我自己觉得真正的孝顺不仅仅只是遵从，我觉得你要听自己内心的想法。我经常告诉我爸爸妈妈的是，我想要过我自己想要的生活，做我自己喜欢的工作，跟我自己喜欢的人在一起，这样我才能够开心，我才能够去挣更多的钱，过更好的生活，才能够给你们提供更好的生活，这是我的道理。比如说像之前我的爸爸妈妈也想我比如说回国在银行工作，但是我觉得我自己过得真的不开心，然后我的工作我也真的不喜欢。那在这样的情况下，我觉得很多时候我会有对他们抱怨的情绪，或者我有那种将就委屈自己的情绪在，我觉得这是对我自己不健康的，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也是不健康的。所以我觉得我们可以尽量去跟父母沟通，告诉他们我们自己想做的事情如果跟他们的一些意愿有所违背的话，我希望他们能够理解的是我一定会孝顺他们，但是我的孝顺不等于我就要听他们的话。자장애빠르죠자넘어갑니다방금들으신내용은사실외국사람뿐만아니라중국사람자체도말이빠르다고생각할겁니다뭐말빨리하는거늦게하는거다개인의그취향이죠우선이시간독해시간아니고방금말한내용을우리가한번대충훑고그다음에따라읽기연습하는겁니다뭐그럼에도불구하고완벽한 이해를위해서제가빨리읽고해석하고넘어갑니다자한번봅시다내용이꽤괜찮아요자第一件事永远把聪明放在善良后面이말도참멋있어요자첫번째자기가깨달은 진리는영원히把聪明把什么放在什么나의聪明함을항상放在善良后面항상나의선량함뒤에두어라
봅시다. 我希望别人说起我的时候，我希望 하면 나는 뭐뭐 하길 바란다 혹은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I hope 같은 뜻이죠. 다른 사람이 수호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第一个 想到的是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나첫 번째 날 연상하는 것은 他是一个善良的人. 아 그녀는 착한 사람이다. 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 그리고 나서 그녀는 또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我不想因为任何名利或者别的事情. 나는 어떠한 名利죠, 명예와 이익 밑에 성취죠. 어떠한 명예와 이익 때문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그 다음 말 멋있어요. 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 자신의 자 小聪明이란 말 중국사람 맞습니다. 잔머리, 장깨. 아, 중국 사람들의 샤오총밍 굉장히 발달됐어요. 잔머리. 거의 잔머리로서 생활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미국 가서 아마, 많이, 뭐죠? 개화가 된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잔머리로 하여금, 치다오 찌의 사냥, 자신의 선량함을, 치다오, 먹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잔머리가 나의 선량함을 가리게 하고 싶지 않다. 즉, 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 이것이 我做人 나의 사람 됨됨이의 첫 번째 底线. 자, 밑에 있죠. 底线 마지노선. 최대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점 底线이랍니다. 우리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 똑똑하단 말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똑똑하단 말 때문에 나의 선량함을 감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쟤는 착하다. 게다가 똑똑하다. 이런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국 사람 명심해야 돼요. 그맨 끝에 이런 표현 외우세요. 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 자신의 장깨가, 잔머리가 자신의 선량함을 먹어버리게 하다. 이렇게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최소한 다섯 번 읽어야 돼요. 뜻은 다 이해했습니다. 중국어로 계속 많이 읽을수록 방금 이 원어민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범 케이스로, 제가 대표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탑 해놓고, 반드시,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혼자서 말 연습할 거 없잖아요. 요거는, 要练习说话的练习，말하는 연습입니다. 점점점 유창해집니다. 처음에는 정확성, 그 다음에 유창성. 요두 가지가 외국의 훈련 과정입니다. 처음엔 또박또박 읽으세요. 제가 한번 시범 케이스로 두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정확성입니다. 第一件事，永远把聪明放在善良后面。我希望别人说起我的时候，第一个想到的是，他是一个善良的人，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我不想因为任何名利。 或者别的事情，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 전체 읽은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말하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第一件事，永远把聪明放在善良后面。我希望别人说起我的时候，第一个想到的是，他是一个善良的人，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 我不想因为任何名利或者别的事情，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요 말을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최소한 앞에 두 번, 그 다음에 유창성을 위해서 한세 번, 이렇게 총 다섯 번 읽으세요. 제가 10번 퀘스트 읽어드렸습니다. 不要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 자신의 똑똑한 잔머리 때문에 자신의 선량함을 먹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역시 중국의 표현이에요. 제가 멋있다는 표현은 그 빨간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간단해요. 第二件事情, 영어 要有 礼貌. 영원히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要有 礼貌. 要 넘으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의 장점, 很有 礼貌. 중국 사람 단점, 没有 礼貌. 중국 사람 예의가 없어요. 대만 사람 예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입니다. 모택동이 신중국 건설하면서 유교를 갖다버렸어요. 요새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가씨가 깨달은 점은 我希望可以把请谢谢不好意思麻烦你一下这些词 항상 挂在 주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我希望 나는 뭐뭐 하길 바란다. 请谢谢不好意思麻烦一下 이런 말들을 这些词 항상 挂在 주변. 요 말은 뭐시죠? 입에 달고 살다. 꽈는 걸다는 말이죠. 꽈자의 주변 입에 달고 살기를 원한다. 혹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는 TV에서 칭, 시에시에, 뚜이부치 이 말을 자주 하라고 그런 공익 광고를 봤습니다. 근데 대륙 가니까 칭, 시에시에, 不好意思. 중국 사람들은, 대륙 사람들은 不好意思, 뚜이부치란 말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순간 자기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할까 봐 그래요. 우리는 정신적 사과를 요구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경제적까지 고려해서 내가 미안하다면 또 돈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미안한 상황에서도 뚜이부치란 말안 합니다. 제 유학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판이 이상한 남한테 뭘 부탁할 때뭐 길을 물어본다거나 뭐 상대방을 잠시 일로 오라든가 이럴 때 마판이 이상합니다. 不好意思, 미안합니다. 마판이 이상, 죄송하지만요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 2번은 짧죠. 두 번째 문장은 그래도 여러분 짧은 문장 세 번이에요. 세 번. 我希望可以把请谢谢不好意思麻烦一下这些词常常挂在嘴边这些词常常挂在嘴边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기를 원한다. 자주 해야죠. 칭, 谢谢. 그 对不起는 없네요. 不好意思, 죄송, 미안하면 뜻입니다. I'm sorry예요. 자, 第三件事 봅니다. 이제부터 좀 길어요. 第三件事, 一定要做自己喜欢做的事情. 맞죠? 반드시 내가 喜欢做的,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라.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중국말로 做自己喜欢做的事情. 자, 좋아하는, 우린 좋아하는, 근데 중국 사람은 하는 것을 좋아하는 喜欢做的事情입니다. 做自己喜欢做的事情.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한 말이죠? 자, 이 원어민이 한말 봅시다. 从学生时代打工到毕业之后，真正的开始工作，一共可能做过4到5份工作吧。학생시대 아르바이트에서 打工，从到죠，
학생시대 때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졸업한 후까지 진정으로 카이스트 공조, 진짜로 일을 시작한 것은 일을 한 것은 20 모두 합쳐서 그는 아마도 한 네 다섯 가지 정도는 됩니다. 자, 일에 대한 양사도 있어요. 4到5분 공조. 아마 직장을 4~5번 바꿨다면 일을. 我真的觉得做自己喜欢的事情最重要. 난 정말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我知道听起来好像有点大. 전 알아요. 听起来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有点大. 좀 听起来 有点大는 거창하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고? 듣기에는 좀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我觉得没有什么东西比兴趣更长久的. 이거 좋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没有什么东西比兴趣更长久的. 어떤 것도 취미보다 更长久, 더 오래 가는 것은 없다. 취미? 흥미. 제 생각에는 흥미만큼 오래 가는 것은 없다는, 그 일에 흥미를 느껴야지 오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没有什么东西比兴趣更长久的. 어떤 것도 흥미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없다. 흥미로워야지 자기 직업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까지 읽겠습니다. 从学生时代打工到毕业之后，真正的开始工作，一共可能做过4到5份工作吧。 我真的觉得做自己喜欢的事情最重要。我知道听起来好像有点大。我觉得没有什么东西比兴趣更长久的。 요말외웠어요? 我觉得没有什么东西比兴趣更长久的。자계속합니다 이건生气하나밖에없네요那如果只是为了钱，只是为了某一个别的东西而做这些事情，那么，그러면만약단지돈을위해서，혹은단지为了某一个别的东西，어떤다른 것을 위해서 동시에 추상적인 겁니다. 단지 돈을 위해서거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做这些事情，이런 일을 한다면 我觉得你这个工作做不长久。제 생각인데 당신의 그 일은 做不长久，오래 못 합니다. 这个工作做不长久，이말이 말도 외우세요. 당신의 그 일은 단지 돈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흥미가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做不长久，오래 하지 못합니다. 就像我一样, 마치 저처럼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렇다. 돈 때문에 일을 하죠. 근데 이 아가씨 깨달음은 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이 뜻입니다. 当你做真正喜欢做的事情的时候，当的时候입니다. 뭐뭐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你非常自愿地花更多的时间，更多的心血. 당신은 대단히 自愿的, 자원해서 花时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花更多的心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 구어체에서는 신시에 해도 되고, 또 사전에는 신시에 해서요. 요 혈자 발음은 리우시에 할때 삼성도 되고, 그 다음에 血汗钱, 피 같은 돈할 때는 또 사성도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할 때는 스스로 자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去研究这件事情, 이 일을 연구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你会做得更好, 당신은 더 잘하게 됩니다. 当然, 我知道这件事情很难. 물론, 전 압니다.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합니다. 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 이 스크립트 만들 때이 아가씨 말 그대로 했어요. 반복하면 반복하는 대로. 하나만 하면 되죠, 원래는. 강조할 때, 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 만약에 당신이 일을 대단히 대단히 좋아한다면, 我真的觉得你非常非常的幸运, 나는 정말 당신이 대단히 幸运, 운이 좋다고, lucky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一定要好好的做下去, 반드시 잘, 자, 做下去, 下去는 방향으로서 어떤 행동을 계속해 나가다. 그렇다면은 잘 계속 做下去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如果你现在做的事情不喜欢的话, 만약에 당신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你自己研究一下自己的兴趣, 당신 자신이 한번 자신의 兴趣, 흥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研究一下,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看你能不能够把它变成赚钱, 看你 판단하다, 보다, 能够不能够입니다. 能不能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그 흥미가 어디 있는지, 그 흥미를 把它变成赚钱, 그것을 赚钱, 돈을 벌게 해주거나, 혹은 네 维持 생기, 생계를 유지하는 이시한 공지,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입니다. 看你能不能够把它变成赚钱, 그 흥미가 돈이 되는지, 혹은 维持 생기란 말, 자, 생계를 유지하다, 먹고 살다. 흔히 니가마 做这些事情呢? 너왜 이런 일을 하냐면, 为了维持生计嘛, 이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요. 비슷하죠? 생계 유지, 응? 유지 생계, 딱 그걸로네요. 돈이 되는지 하니,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시향입니다. 양사, 하나의 수단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오래 간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죠. 자, 이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화면 때문에 연달아서는 못해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 루고 지시웨러 지시웨러 뭐 이거 别的 동시 而做这些事情. 我觉得你这个工作做不长久，就像我一样。当你做真正喜欢做的事情的时候，你非常自愿地花更多的时间、更多的心血去研究这件事情，你会做得更好。当然，我知道这件事情很难。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我真的觉得你非常的幸运。一定要好好的做下去。如果你现在做的事情不喜欢的话，你自己研究一下自己的兴趣，看你能不能够把它变成赚钱，你维持生计的一项工具。이렇게 읽고 나서 스탑 해놓고 이 문장을 계속 좀 지칠 때까지.
제가 강조하는 낭독의 의미가 그겁니다. 읽으면서 감이 느껴진다. 읽으면서 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독해 연습 같지만은 결국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말 좋잖아요. 워지든 이적 공조 조부 장조. 내 생각에는 당신 이일 오래 못할 것 같아. 就像我一样，나처럼 말이야. 그다음 맨 끝에 看你能不能够把它变成赚钱，你维持生计的一项工具。굉장히 멋있는 중국어입니다. 취미가 돈이 되는지 생계 유지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판단해봐라. 자, 넘어갑니다. 第四件事, 네 번째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 每个人一定都要有一份第二职业。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때 야오는 뭐뭐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인가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매일은 이딩야오요 이펀입니다. 이펀 직업에 대한 양상. 이펀 띄어지.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경제적 세포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사는 데는 다잘 살아요. 상술이 아주 뛰어나요. 무슨 마인드가 이랬잖아요. 자,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这除了你工作之外，你有第二个收入的来源。 이건 除了以外입니다. 당신의 본래 직업 이외에 당신에게는 두 번째 수입의 라이웬 그런 그 갑자기 라이웬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수입에 그런 출처가 있어야 된다.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我觉得这个对我来讲 很重要. 제 생각에 이거는 자, 이 양식 자주 쓰는 말이에요. 对什么什么来讲 이말참 많이 써요. 나에게는 对我来说 对我来讲 약간 남방아씨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다자 원어 怎么理财的 자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怎么理财的 자, 리차이는 우리 재테크하답니다. 돈을 관리하다 말해서 재테크하다. 어떻게 돈을 재테크했는지 돈을 뭐 불리다? 자주 물어봅니다. 我觉得在我这里 开源大于节流. 이말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자, 开源 자, 의역할게요. 돈을 버는 것이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开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지 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카이웬 따위 제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유학하면서 느꼈습니다. 돈을 아무리 절약해도,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예, 유학하면서 몸이 비비겠어요. 좋은 습관은 여기 와서 한국 와서도 계속 돈 함부로 안 씁니다. 계속 봅니다. 如果我想要什么东西，我想的不是说，那我这个月要存多少钱去买这个东西。 만약에 당신이 어떤 물건을 원한다면, 어떤 것을 원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不是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달에 要存多少钱, 얼마 저금했으니까, 그거로 去买东西, 그 물건을 산다. 여기서 중국 사람들은 여기 자주 쓰는 去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진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 저금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我想的是在我的工作上我能够多赚多少钱。제 생각은 제 월급에서 제 수입을 얼마나 벌수 있느냐, 또 얼마나 또 赚 多少 钱, 얼마나 더벌수 있느냐, 让我能够用赚来的这个余钱去买。그래서그벌어온그남은돈으로그어떤것을내가사고싶으면사는것이다。여러분중국에서돈을벌다대赚钱하죠，赚钱。이거는정확하게이윤을남기다이런뜻도됩니다。대륙에서는정钱씁니다。그거는육체노동해서버는거고赚钱은재테크에서버는걸赚钱이라고。그래서본직업말고제2직업으로돈을얼만큼더벌수있냐，그더번돈으로자기가사고싶은것을산다는게。我想要东啊，我밑에좀빠졌네요。其余钱买。我想要东西，더벌어온돈으로그위젠남은돈으로이내가사고싶은물건을사는것입니다。这是我自己的想法，이것은제저의생각입니다。我觉得这个世界上有很多很多很多很多很多种赚钱的途径。제생각에이세상에는아주많은돈받는赚钱돈을버는途径경도가있다고생각합니다。돈을버는수있는그런경로방법이아주많다고생각합니다。那么我觉得在你的工作之余，如果你有空闲的话，一定要拥有第二职业。那么그렇다면제생각에당신이일하고남는시간에만약에有空闲的话，여유가있다면시간적여유가있다면반드시용료가져라두번째직업을아제2직업을갖기바랍니다가져야합니다它可能是你的兴趣그건아마도당신의兴趣흥미일수도있고爱好취미일수도있습니다你只是做着玩的단지그냥놀이삼아하는것일수도있습니다就比如说我把유튜브作为我的第二职业，그렇죠。예를들어서말하자면저희제가하는이유튜브를바什么作为什么무엇을무엇으로삼다제유튜브를제두번째직업으로여기는것같이。我觉得你一定要有这个职业，给你自己一个 option。제생각에당신은이런직업이있어야지。당신에게자신당신자신에게하나의옵션이분은이제미국에서산다고영어단어꽤많습니다뒤에계속나옵니다옵션이말이죠선택권이런직업이있어야지당신자신에게뭐첫번째직업마음에안들면두번째직업제2직업이걸더확장할까라는그런옵션선택권이있다는겁니다맞죠자제가다시한번읽어볼게요이런스탑해놓고꼭읽어보세요뜻은대충만파악하면돼요중국말잘해해석을잘할필요없어요这除了你工作之外你有第二个收入的来源我觉得这个对我来讲很重要经常大家问我怎么理财的我觉得我这里开源大于节流。如果我想要什么东西，我想的不是说，那我这个月要存多少钱去买这个东西。我想的是，在我工作上，我的工作上，我能够多赚多少钱，让我能够用赚来的这个余钱去买我想要的东西。这是我自己的想法。我觉得这个世界上有很多很多种赚钱的途径。那么我觉得在你的工作之余如果你有空闲的话一定要拥有第二职业。它可能是你的兴趣
爱好，你只是做着玩的。就比如说，我把 YouTube 作为我的第二职业。我觉得你一定要有这个职业，给你自己一个 option。 자 정지해놓고 계속 읽으세요. 무슨 말, 우리 한국말에 한국말이면 한자에 독서 100편 의자현 한 문장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많이 읽을수록 그 감이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说不定有一天你的这个职第二职业就可以变成你的工作。그렇죠说不定은확실치는않지만혹시모르지만그런뜻입니다살살보세요说不定우리흔히말잘하면이런뜻이에요잘하면어느날당신이두번째직업이곧变成你的당신의첫번째직업이당신의주된직업이직업으로변경바뀔수도있습니다나不是一件很棒的 事情마미다원래不是마반응문이에요이건很棒아주멋진훌륭한일아닙니까나不是一件很棒的事情마근데 이아가씨맞지않으세요말빨리하다보니근데말참잘하는게그이말하는그대로제가대본을만들었어요똑같은문장이돼요자기가하는말이녹음해서딱글자로써보면은거의문장이된다이러면말을굉장히잘하는겁니다우리말하다가사적이많이들어가잖아요반복도많이들어가고이아가씨말을굉장히잘해굉장히똑똑한것같아요근데우선굉장히진짜건강한정신상태입니다단순히머리만똑똑한게아니에요다시한번보자那不是一件很棒的事情而且同时它能够给你增加额外的收入게다가동시에그두번째직업이당신에게额外的추가의수입의외의수입을증가시킬수있다额外의외혹은추가잘하면은어느날두번째직업이당신의첫번째직업으로바뀌시고그럼멋지지않습니까그러면은또게다가당신한테또추가의수입을가져다줄수있습니다所以如果可以的话그래서만약가능하시다면我希望你你有第二职业당신은두번째직업을제2직업을갖기바랍니다就算你现在仅仅是学生就算他们뭐뭐일지라도설사아뭐일지설령뭐뭐일지라도설령당신지금현재단지仅仅是学生단지학생일지라도你可以想想自己可以利用自己课余时间做一些什么来생각해보세요자신이자신의그课余时间아수업이없는시간을이용해서무엇을할수어떤일을할수있는지를한번상상해보시기바랍니다학생이라도돈을벌수있다이부분만다시읽겠습니다说不定有一天你的这个第二职业就可以变成你的工作那不是一件很棒的事情而且同时它能够给你增加额外的收入所以如果可以的话我希望你有第二职业就算你现在仅仅是学生你可以想想自己可以利用自己的课余时间做一些什么如果生产不疲的理财따라세요理财재테크돈을굴리다理财요즘말요즘분현대인들재테크관심많죠그다음요다나왔네开源大于节流고미템开源은새로운수입원재원을창출하다새로운수입원을창출하다그다음에节流는고미템节流는뭔가리오흘러가는것을절약한다节约
그런 말에서 경비를 절감하다, 지출을 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웬 따위, 참 그리고 따위는 맨 밑에 보세요. 리 따위 빛에서 뭐 이때 위는 뭐뭐 보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보다 크다, 뭐뭐 보다 많다. 리 따위 빛,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 맨 밑에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따위는 뭐뭐보다 많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웬 따위 제일 이유는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의 지출을 줄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제가 뭐랬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것이 돈을 악착같이 절약하는 것보다 더 낫다. 돈 절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카이웬 따위 제료. 이 말 외우세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총명한 중국 여성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첸. 남을 여자죠. 남는 돈, 여분의 돈.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앞으로 가서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위첸, 여윳돈, 남는 돈. 그 다음에 투징, 경로, 절차. 돈 버는 주안첸도 투징, 돈 버는 경로, 절차, 수단은 많습니다. 투징, 옵션. 우리도 많이 쓰죠. 그 선택의 사물, 선택할 수 있는 사물, 선택권, 선택,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옵션. 우리 뭐 아파트 구입할 때 옵션이란 말 많이 쓰던데. 그 다음에 어와이, 의외의, 엑스외의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의, 어와이드 쇼루, 추가의 수입. 우리 한국 분들도 낮에 일하시고 밤에 또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 대리운전 하시면서 돈을 버신 분들 있대 보니까. 그 다음 7번 크위 시간, 수업이 없는 시간입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있는 시간도 되고 크위 시간, 수업이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배우세요. 리 따위 비,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리 따위 비. 요즘에 50대에 외국어 배우신 분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치매 예방에 대해서 좋고, 두 번째는 이런 중국 가시면은 중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번역본 없이 중국 하시는 거 좀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 연습입니다. 꼭 스탑 해놓고 한 대목 한 단락당 최소한 세 번에서 다섯 번 반복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第五件事, 孝顺 不等于 尊崇. 멋있는 말. 孝顺 효도하다. 효도하는 것은 尊崇, 따르다, 복종하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효도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孝顺 不等于, 等于는 뭐뭐와 같다, 이퀄입니다. 이퀄. 不等于는 같지 않다. 효도가 복종하는 것, 꼭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총민의 중국인의 생각. 第五件事情, 我觉得对我来讲很重要很重要的. 다섯 번째 일은 제 생각에 저한테는, 이 사람 참 좋아하는, 对我来讲, 저에게는, 对我来说, 对我来讲, 저에게는, 다른 사람 말고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很重要很重要的. 就是孝顺不等于尊崇. 바로 효도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모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在我的人生的一些重要的选择、重要的 moment 都用上了。그러나내인생의약간의중요한선택중요한 moment 순간瞬间이런문제가있나이상하게그죠효도는복종하는것이아니다내인생에서이중요한선택이나중요한순간에있어서더욱더그렇다이말입니까그러면서예를듭니다比如说高中毕业想来美国读书留学예를들어서고등학교졸업하고고등학교졸업하고왔네요갔네고등학교졸업하고미국에와서유학을하고싶어서하여 하여我现在嫁到美国嫁到美国그리고지금저는미국으로시집왔습니다남편이중국사람인지모르겠어요아무튼고등학교졸업하고나서미국에공부하고싶어서유학와서그리고지금아예미국에있는사람과미국에있는중국사람과미국으로시집와서근데게다가跟比我小的男朋友在一起比我小的나보다나이가어린남자친구와跟在一起함께있으면서结婚变成我的老公함께있다가결혼해서지금의남편이되었습니다 중국사람이가끔他们在一起了할때그때는함께있다는뜻도되고뭐죠같이산다이런뜻도됩니다글자그대로함께있다도되고같이산다는뜻도돼요여기서는저보다연하남이네제디린연상연하커플이에요함께살다가결혼해서지금은나의老公남편으로변했다老公这些事情其实都没有遵从我爸爸妈妈的意愿이런일들은사실은其实그러나사실은모두우리저희아버지와엄마의意愿소원염원의소원을따른것은아니었습니다이런것들은전부다아빠엄마의뜻을따른것은아니었다但是我自己觉得真正的孝顺不仅仅是只是一个尊重하지만제생각에는진정한 효도는단지尊重복종하는것은아닙니다我觉得你要听自己内心的想法제생각에는要听自己内心的想法자신의내면의생각을들어야된다내마음속에마음속의생각을要听마음속의소리를들어야합니다我经常告诉爸爸妈妈的事제가자주아빠엄마께말씀드리는것은我想要过自己想要的生活저는자신이想要的원하는생활을过살고싶고做自己喜欢的工作자신이좋아하는일을하고跟我自己喜欢的人在一起내가좋아하는사람과함께있고함께있어야된다这样我才能够开心이렇게해야만제가비로소开心즐거울수있다고말씀드립니다 무슨말이냐开心행복하다해피하다계속我才能够去挣更多的钱그렇게야더많은돈을벌수있고过更好的生活더좋은생활을할수 있습니다才能够给你们提供更好的生活그래야만당신들에게더좋은더나은생활을提供제공할수있습니다这是我的道理이것이저희제가생각하는진리입니다道理一切
갑자기 샤오션 부동이 준총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가수 순간의 선택이 병력이 결정했던 유승준이라는 가수. 아빠가 군대 가지 말했대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아빠가 그 한국 군대 뭐 중요하다고? 아 연예인이 뭐 중요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 유승준은 아빠 말을 듣고 군대 안 갔습니다. 무조건 부모 말 듣는 거는 효도가 아니죠. 지금은 자식도 그 유승준 아버지도 TV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은 자신이 결정하게 된 소위 말해 헬리콥터 부모들 자식 주위를 뱅뱅 도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第五件事情，我觉得对我来讲很重要很重要的。 자, 말하기 연습입니다. 모방하세요. 就是孝顺不等于遵从，但是在我的人生的一些重要的选择，重要的 moment。 比如说，高中毕业想来美国读书留学，还有我现在嫁到美国，跟比我小的男朋友在一起结婚变成我的老公，这些事情其实都没有遵从我爸爸妈妈的意愿。但是，我自己觉得真正的孝顺不仅仅只是遵从，我觉得你要听自己内心的想法。 我经常告诉爸爸妈妈的事，我想要过自己想要的生活，做自己喜欢的工作，跟我自己喜欢的人在一起，这样我才能够开心，我才能够去挣更多的钱，过更好的生活，才能够给你们提供更好的生活。 这是我的道理。 이 중국 여성은 能过를 많이 좋아하네요. 두자 두자. 할수 있다. can입니다. can. 能해도 되고 能够. 해왔지에서 能够를 더 많이 쓰네요. 이 말을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어요. 고전에 고민되어 금방 성지 세단 한번 봅시다. 준총 따르다. 복종하다. 준총, 총이 후총, 복종이죠. 그래서 이윈, 부모의 소원, 염원. 그 다음 배울 단어는 장지우입니다. 장지우. 그럭저럭, 대충대충 하다. 4번, 违背, 위배하다. 어기다,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해피해야만 부모한테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像之前我爸爸妈妈也想我，예를들어말하면전처럼아버지엄마가想我，저를보고싶다고그리워한다고。比如说，回国在银行工作，귀국해서은행에서일을하게했습니다。但是我觉得我自己过得真的不开心。한그랬었나 봐요。그러나저는过得真的不开心，정말해피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라고 我的 공조 我也 真的 不喜欢. 그리고 제 직업도 제 일도 제가 정말 은행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不喜欢.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 在这样的 情况下 我觉得很多时候 我会他们的 抱怨 情绪 或者我有那种 将就维系自己的 情绪在. 那 在这样情况下，이런 상황 아래에서 내가 내 직업을 좋아하지 않은 상황에서 很多时候 많은 경우에 저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抱怨의 情绪 뭔가 불명 아불 불만 불평하는 그런 情绪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대하거나 혹은 我有那种 장주 자 외치 지지는 외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장기는 대충대충 뭐 대충 이렇게 뭐 살지 뭐 이런 그런 칭시 그런 칭시자 그런 기분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한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대충 뭐 자신이 난 하기 싫은데 이런 뭔가 부정적인 그런 기분으로 부모를 대하게 된다면 我觉得这是对我自己不健康的. 제 생각에 이 사람 我想 대신에 我觉得면 觉得는 feel이 feel, I feel, 我觉得. 제 생각에 이것은 나 자신한테 부健康,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你是不健康的. 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자 表现出来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당신께 행동을 보여서 효도하는 것은 부健康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这样我表现出来的 孝顺你 이렇게 당신을 이런 식으로 당신을 효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健康, 건강적이 아니다. 所以我觉得我们可以尽量去跟父母沟通.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부모님께 沟通, 대화를 많이 하다. 沟通, 의사소통하다. 尽量, 최대한 많이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告诉他们我自己的想做的事情.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如果像他们一些意愿有所违背的话, 만약에 그들의 어떤 염원, 소원, 그들의 뜻과 위배가 된다면, 그의 뜻과 어긋난다면, 违背的话, 다소 어긋난다면, 我希望他们能够理解的是, 그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할수 있는 것은 我一定会孝顺他们. 그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저는 반드시 그들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但是我的孝顺不等于我就要听他们的话. 하지만 나의 효도는 내가 곧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리즈라는 단어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다 뜻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제가 반드시 효도한다. 젊은 사람은 굉장히 효심이 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효도하는 그런 정서가. 그러시면 똑똑하죠. 자, 이 부분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쉬었다고 하세요. 자, 比如说像之前我爸爸妈妈也想我，比如说回国在银行工作，但是我觉得我自己过得真的不开心，然后我的工作我也真的不喜欢。那在这样的情况下，我觉得很多时候我会对他们抱怨的情绪，或者我有那种将就委屈自己的情绪在，我觉得这是。 对我自己不健康的，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你是不健康的，所以我觉得我们可以尽量去跟父母沟通，告诉他们我们自己想做的事情。如果像他们一些意愿有所违背的话，我希望他们能够理解的是，我一定会孝顺他们。 但是我的孝顺不等于我就要听他们的话. 부모님 말씀을 꼭안 따르더라도 효도할 수 있다.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만 효도가 아니다. 현명한 효도법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꽤 지났네요. 자, 이해 반복인데 여러분은
이해 반복해서 들으세요. 방금 우리 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듣겠습니다. 30岁教会我的第一件事情就是永远要把聪明放在善良的后面。我希望当别人说起我的时候，第一个想到的是他是一个善良的人，然后才是他是一个聪明的人。我不想因为任何名利或者别的事情让自己的小聪明吃掉自己的善良。我觉得这是我做人的第一个底线。然后第二个就是永远要礼貌。我希望自己可以把请、谢谢。不好意思，麻烦你一下，这些词常常挂在嘴边。第三件事情就是一定一定要做自己喜欢的事情。从学生时代打工到毕业之后真正的开始工作，一共可能做过4到5份工作吧。我真的觉得做你自己喜欢的事情才是最重要的。我知道这句话听起来好像有一点大，我觉得没有什么东西是比兴趣更长久的。那如果你只是为了钱，只是为了某一个别的东西而去做这件事情，我觉得你这个工作做不长久，就像我一样。当你真正的做自己喜欢做的事情的时候，你会非常自愿的花更多的时间、更多的心血去研究这件事情，你也一定会做得更好。当然，我知道这件事情很难。如果你非常非常喜欢你的工作，我真的觉得你非常的幸运，一定要好好的做下去。如果你现在做的事情自己不喜欢的话，我觉得你可以研究一下自己的兴趣，看能不能够把它变成你赚钱、你维持生计的一项工具。接下来我要分享的第四件事情，每一个人一定都要有一份第二职业。就是除了你工作之外，你有第二个收入的来源，我觉得这个对我来讲很重要。经常有大家问我是怎么理财的，我觉得在我这里。开源大于节流。如果我想要什么东西，我想的不是说，那我这个月要存多少钱去买这个东西。我想的是，在我的工资上，我能够多赚多少钱，让我能够用赚来的这个余钱去买我想要的东西。这是我自己的想法。我觉得这个世界上有很多很多种赚钱的途径。那么，我觉得在你的工作之余，如果你有空闲的话，一定要拥有第二职业。它可能是你的兴趣爱好，你只是做着玩的。就比如说，我有把 YouTube 作为我的第二职业。我觉得你一定要有这个职业，给你自己一个 option， 说不定有天你的这个第二职业就可以变成你的工作，那不是一件很棒的事情，而且同时它能够给你增加额外的收入。所以如果可以的话，我希望你有第二职业。就算你现在仅仅只是学生，你也可以想一想自己可以利用自己的课余时间做一些什么。第五件事情，我觉得对我来讲很重要很重要的，就是孝顺不等于尊崇。但是在我的人生的一些重要的选择和重要的 moment， 比如说我高中毕业想来美国读书留学。还有我现在嫁到美国，跟比我小的男朋友在一起结婚，变成我的老公，这些事情其实都没有遵从我爸爸妈妈的意愿。但是我自己觉得，真正的孝顺不仅仅只是遵从，我觉得你要听自己内心的想法。我经常告诉我爸爸妈妈的是，我想要过我自己想要的生活，做我自己喜欢的工作，跟我自己喜欢的人在一起，这样我才能够开心，我才能够去挣更多的钱，过更好的生活，才能够给你们提供更好的生活。这是我的道理。比如说，像之前我的爸爸妈妈也想我，比如说回国在银行工作，但是我觉得我自己过得真的不开心，然后我的工作我也真的不喜欢。那在这样的情况下，我觉得很多时候我会有对他们抱怨的情绪，或者我有那种将就委屈自己的情绪在，我觉得这是对我自己不健康的，这样我表现出来的孝顺也是不健康的。所以我觉得我们可以尽量去跟父母沟通，告诉他们我们自己想做的事情，如果跟他们的一些意愿有所违背的话，我希望他们能够理解的是，我一定会孝顺他们，但是我的孝顺不等于我就要听他们的话。자방금들었는데그맨끝부분에이런마음으로孝顺부모한테효도하는것은부健康니가빠져야됩니다제가다시한번들어봤는데그다错了자세등연습은본동세등연습본동본동영상아래에링크된저희이박사중국블로그에서동영상밑에있는원문을보면서따라말하기연습하세요제가요밑에다가링크해놓을게요오늘쉐도잉과정에서제일역시제일중요한파트는두번째과정이다원문을보면서매달락을세번에서열번최소한세번입니다오늘의한마디입니다 外语是练出来的외국어는연습을통해서완성된다외국어는이해되는것이아니고연습을통해서만여러분물구나무쓰기있죠오로지연습을통해서만물구나무할수있듯이외국어도
심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국어 배운 뭐 중국어 쉽다, 영어 쉽다 이런 분 보면은 상당히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딩크 같은 마음으로 기초 훈련을 든든히 합시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꼭저제 블로그 가서 따라 읽기 하세요. 今天讲到这，下课마칩니다大家辛苦了。